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쓸모없는 죄인 괴수들을 아버지께서 사랑이 넘치니 고쳐서 함께 살자고 말씀을 주셨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 시편과 선지서를 주시면서 내 일은 내가 행할 것이니 너희는 양이니 목자만 따로라고 하셨지만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선악과가 몸에 들어서 불의를 일으키고 더러운 세상을 따라가서 사천년 동안 다 송장이 되었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독생자를 구세주로 정한 연대 날짜를 따라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탄생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때에 이 책의 예언을 1.1억도 가감 없이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피로 사신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각성을 주시고 통회와 회개를 주시사 권침 받고 엘리야 같이 구름 타고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입니다. 65장은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 교회의 그림자인데 봉을 하고 그게 복음 심판하고 알곡만 천년 안식 에덴 동산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은 16절까지는 봉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박해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이방이어서요. 율법 시대에. 그 은혜 시대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우리는 과거에 삼신바 같이 믿었어요. 예? 용을 믿었다고, 용을, 사탄을, 우리 민족은, 예? 그 용이 최고야. 용 꿈꿨어요? 미꾸라지 용 됐는지 모르겠네. 미꾸라지 용 됐대요? 그 용이 최고야. 절에 가니까 무슨 그림이 있어요? 용.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용에 계속했는데 예수님이 택해서 제물 붙여줬어요. 그 물음을 받았어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렇게 이스라엘이 표면에서 이면으로 개혁이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율법이 끝나면 은혜로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복 주려고 손을 벌려서요. 복 받아가라, 복 받아가라. 복 받아가래요. 강대상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자기 생각을 쫓아, 자기 생각은 선할까요? 사람이 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서 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죄 문제를 해결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기 길을 각자 자기가 자기 생각에 쫓아가요. 불선한 길을 행하는 불선. 선이 아니고 불이야. 잘못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게 구약도 패역, 종말도 패역. 원인은 똑같아서 나까요? 자, 이방인이 지옥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면은 이제 목숨 걸고 달려붙어야 되죠? 아니요?
목숨 안 바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뭐냐? 곧 동산에서, 동산은 우상 동산이에요. 바알신 아세라 목상 제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마음에 딴 재단이 있어요. 마귀 재단이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분향은 기도거든요. 향불 피우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항상이 뭐예요? 항상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이 동물보다 못해요. 공중의 새만도 못하다고요. 그래서 무슨 새라 해서요? 자고새. 자고새가 누구 새끼를 키우는 거야 지금? 뻐꾸기 새끼. 뻐꾸기는 숲에서 울죠? 논에서는 뭐가 울어? 덤부기.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고 덤북 덤북 덤북새 논에서 운다. 우리 아빠 말 타고 장가 갈 때에 응? 빨강구두 사온다고 약속하더니 거짓말 사기쳤다. 그런 노래 있죠. 그렇게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진찰해보니 오늘 교회가 이 모양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다는 걸 몰라요. 왜요?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종말에 누굴 만나야 돼요? 이사야 만나야 돼. 이사야 새끼가 둘이야. 큰아들 작은아들. 네? 큰아들 사면 끝나갖고 제 둘째가 나와서 열매 맺는다고요. 그리고 그게 순이라케. 이름이 좀 복잡해. 여덟 글자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말살날이야? 하스바스야? 무슨 뜻이냐? 무슨 뜻? 북방에 우리 잡으러 온대. 그 잡혀가야 되죠? 안 잡혀가면 이사에서 먹으면 살려준대. 근데 이걸 세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세매장막 동방 딱 그 한 재단에서, 한 재단에서. 다섯 성읍 때 세운 한 재단. 네 성읍이 아니고 다섯 성읍. 큰아들은 네 성읍. 사대강국. 둘째 놈은 다섯 성읍. 우리는 몇째요? 둘째야. 그분이 강수 받았어. 그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북방에서 왔어. 난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 예? 해도 넘 쪽에서 갔다 말이야. 근데 원수를 해삼아가지고 밟는 것은 둘째 아들이에요. 밟아. 둘째 아들이에요. 예? 순서가 그래요. 거기 이사 41장 동방 역사예요. 자, 원죄는 오늘까지 없앤 적이 없습니다. 원죄로 육이 죽습니다. 그 얼굴이 많이 늙었죠? 왜 늙어요? 늙지 마, 늙지 마, 늙지 마! 야야, 원죄가 늙겠는데 안 늙을 수 있나? 쪼글쪼글 대추같이. 그럼 허리 꼬부라지면요, 공동묘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공동묘지 가려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증세야, 증세. 예? 지팡이 잡으면 어디 가야 돼요? 공동묘지 가야 돼. 그럼 안 가는 길이 있어요. 안 가는 길! 이 이사야 변론 들으면은 무조건 용서하겠대. 그래, 1장 18절에 니 가나가 변론하자. 하나님 사랑인데 는 사랑이 없으니 내 사랑 받아가라고. 니가 이 이사야 변론 들으면은 니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근데 이 이사야 변론을 듣고도 순종 안 하면 칼에 삼켜오리라. 그래서 북방칼이 나온다고요. 칼에 잡혀가 죽을 거요. 이사야 먹고 변화받고 25장에 포도주 마시고 변화에 대해서 구름 타고 갈게요. 이건 교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이사야서를 먹어야 돼. 그 이사야에서, 집에서 먹어야 되지. 이사야 없는 집에는 이사야가 없잖아. 그렇게 만날 잡탕, 혼합된 개포도주 먹자, 개포도주. 자, 3절에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똑똑한 백성이요, 바보요. 죽을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은 정황생활 탄 사람이 사망이죠. 무덤이 사망이죠. 무덤 파면 뭐 나와? 송장 빼닥이 나오지? 그 정황생활 탄 자가 사망이죠. 그 뒤에 천국이 따라가죠? 아니야? 음부? 음부가 뭔데? 지옥 불법이야. 그 정황생활이 뭐냐? 거짓말 하는 거. 거짓평화. 흘초포. 58년 3월 18일. 예? 계시록 9장 1절. 이 성경은요, 시대를 따라 이룹니다. 그게 이 세상이 성경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인데 문진들 잡았어요. 좌회전 하면 세상은 좌회전가. 지금 좌회전 시대요. 우리는 우회전 왔다고요. 전부 좌파들이야. 이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덤벼들어 죽을 줄도 모르고.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은밀이 뭐죠? 비밀이야. 이 짐승의 비밀이야. 예? 지금 비밀이 두 개요. 하나님의 비밀은 상도등이 있고, 짐승의 비밀은 큰 교회들이 지금 짐승의 비밀 따라가, 이게 WCC요. KNCC. 돼지고기를 먹으며, 예? 돼지고기 멍삼 손들 봐요. 먹어요? 어제 먹었지? 어제 삼겹살 먹었잖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예, 잘 했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 돼지고기가요, 돼지는 돼지고 소는 소야. 응? 개는 개고. 이 가정은 먹지 말라는 율법에서 규정된 음식물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당신 백성에게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했느냐? 교훈이요, 교훈. 자, 육적도 교훈, 영적도 교훈이요. 하나님의 성경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잘 들어. 먹지 말라 했다. 가만 보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돼지야.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 지나가는데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청년이 둘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때가 좀 남았는데 벌써 없었어요. 나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집이 있는데 돼지 집에 돼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 가라고 하고. 그 돼지가 2천만 마리가 귀신 들려서 권도박치 하다가 강에 빠져 죽었어요. 그 돼지값 누가 물어줘야 돼?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히면은 돼지값을 줘야 돼. 그렇게 제자들이 선생님 도망갔다고요. 웃기지요? 그 돼지는 영문도 모르고 귀신 들려서 막 펄펄 뛰다가 막 강에 빠져 죽은 거예요. 꼭 백제 삼천공제가 낙하에 빠져 죽은 것 같더네. 귀신 들리면 자살해요. 펄펄 뛰다가 자빠져. 여러분, 성령이요, 귀신이요? 어? 누가 그래, 성령이라고? 귀신도 있어. 귀신도 있어. 뿌리 박혔다니까. 그게 쓴 뿌리야. 그 뿌리를 캐려면 깊이 파고 뿌리를 뽑아내야 돼. 그것이 예언서 다 먹으면 뿌리가 빠져. 그러면 몸이 안 죽어. 이미 영혼은 예수피로 샀기 때문에 죽지 않고 육체만 살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육체의 구원이 음식물에 있다는 거. 그 66장 가면 이 불심한 할 때에 육체가 불타느냐 안 타느냐 결론을 지어놨어요. 이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의 음식에 대한 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장로교는 돼지고기 잘 먹지요? 그 묵은 김치찌개 하면 맛있어요. 나도 옛날에 먹어봤지만은, 응? 묵은 김치 넣고 돼지 기름 좀 집어넣고 삶으면요, 맛이 이상하게 좋아요. 먹어봤죠?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자기가 우월하대. 돼지고기 먹고 죽을 것이 최고라케. 예? 그 요즘 은혜시대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사람아, 이사야는 옛날 사람이야. 구약시대야, 구약시대. 구약이 끝났다니까. 그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먹어, 먹어. 그래서 파티할 때 돼지고기 삶아 먹는 거예요. 값이 싸거든, 돼지고기는. 싸지요? 맛도 좋고. 근데 이게 구약이 아니에요. 왜? 계시록 10장 11절에 딱 법이야, 답이 왔어. 야, 옛날 선지도 예언했지. 그거 지금 법으로 쓰니까 다 시원하라. 이걸 몰라요. 따라요. 다시 예언하라. 이걸 몰라서 헛소리한다. 누가? 천주교 장로교 교역자들이. 예? 헛소리야.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이게 구약이요? 다시 예언이요? 다시 예언이 뭔 뜻이요? 옛날 했던 걸 다시. 예? 예, 밥을 하다가 고만 깡밥이 돼서 물을 잡게 보가지고 막 다 탔어. 비우고 쌀을 다시 엮고 다시 밥을 해야 돼. 그거 다시 밥이죠? 옛날 했던 거 못 먹으니까. 그 구약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예언서를 주시고 지키라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먹어 나와. 하루 다 나오면요.
그럼 고쳐준대. 간단해요. 응? 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보좌를 봤지요. 보좌가 하나님을 봤단 말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는데 입에는 죄라는 죄가 딱 찼고 자기 백성도 그렇고 보좌를 보니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입에서 소리가 나와서 복이다 해서요. 하나님이 복에 그랬는데 복이 안 되고 화가 나와서 내 몸이 하받을 몸이 됐다 그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왜 보좌를 보여줬어요? 이유 악을 제하주려고 세나가 뽑아줘. 그래서 이사야가 재단 수포가 찢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딴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걸 들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에게 보낼까? 누굴 보낼까? 누굴 보낼까? 그 소리가 들려와. 거기 이사야가 하나님 저를 고쳐놨잖아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 네가 가도 안 되는 것은 네 백성이 눈과 귀가 막혀서 네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가나 마나 똑같잖아요. 지금 교회가 눈과 귀가 막혀서 우리가 이거 전해도요. 응? 관심 없어요. 이게 뭔가 묻지도 않아. 왜 막혔어? 영적으로. 그렇게 이사야 물어봐서 언제까지 귀가 막혔는데 언제가만 귀가 뚫어요? 5개월도 뚫힌다. 그래, 그때까지 전부 내가 상수리 뭐 밤나무를 싹 잘라버릴 거라. 밤나무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대답해봐요. 상수리나무가 도토리나무야. 눈에 보여요? 도토리나무 무슨 열매 달려? 도토리. 그 산돼지는 도토리 무부에 맛있거든. 그게 그 상수리나무에서는 모르고 땅에서 뿌리에서는 자꾸 파랗게 파요. 그래서 돼지나반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육살 생겨요. 그 파다보니 상수리나무 자빠져버렸어. 그 다음 회 가보니까 도토리가 없어. 왜요? 이 돼지 같은 비료놈은 상수리나무가 도토리 열매 맺는데 땅에서는 자꾸 팠어. 오늘 자고새도 오늘 교인들도 자꾸 땅만 파. 왜? 땅만 파는 돈이 나오잖아. 응? 하늘 복이 떨어지지 모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마지막 절에 나무를 눈에 보이는 나무 교회를 싹 잘라버리면 안 보이는 교회에서 안 보이는 교회 뿌리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 누구냐? 아는 사람? 7장에 6장 다음에 7장이죠. 6장의 말씀을 7장 넘어가서 그루터기는 누구냐? 처녀가 아들 놓으면은 이름 임마누엘이야. 그 임마누엘이가 11장에 한 싹인데 싹에 가지는 사도요 뿌리에서 가지 난 것이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입을 찢었다. 그래서 7장 21절에 암소가 몇 마리요? 한 마리가 되겠어? 암소 한 마리 혀젤 내서 어떻게 열두 치마 다 먹고 남아? 하나님은 무소불능해. 암소 한 마리라도 저절 낼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19장에 중앙체는 한 구원자요. 근데 8장에 아들 낳았어, 이사야. 응? 암소 아들 낳았다니까요. 암소 같은 아들을 이름이 마헬선 하세바스요. 근데 아빠 하기 전에 우리 유다 원수를 소련에 잡아갔어. 그게 75년도요. 그게 64년도 구이사는 큰아들 재단이고, 계롱산에서 내가 7년을 거기서 배웠어요. 응? 내가 좋으니까 그 붙어있지. 안 좋으면 장사를 갔겠지. 너무 좋아서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내한테 안수할 때에 징조를 줬어요. 머리가 뚫어졌어요. 아마 그때 머리 안 들어줬으면 도망가실지도 몰라요. 머리가 뚫어지고 금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를 받았다면 도망가면 인간 아니지. 예? 인간 아니죠. 이사야도 입을 찢어서 보냄받았는데 우리도 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받고 나와서 지금 45년 동안 응? 그 내가 65년도 수도원 갔거든요. 봐요. 65년, 75년, 85년, 95년, 2005년, 이제 15년, 50년이죠? 그럼 52년이 됐네. 52년. 예? 나이 몇 살이요? 52살이야. 예? 그니까로, 이사야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가라. 66장까지. 응? 그럼 8장에서 임마누엘 역사죠. 이사 7장 제목이 뭐요? 원수 없앨 징조라. 원수는 어떤 의미인데? 아람 에브라임. 두 부지깽이. 없앨 징조는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이다. 연대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야 귀가 열어야 들리지. 이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뭐 너나 나나 뭐 붕어빵 사먹는 식으로 사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4절에 갈릴리 빛이 비춰지고 나오면 북방 미디안 군대가 들어온단 말이요. 그럼 기도원 군대가 300명 뽑혀서 가야 돼. 봉합을 들고. 그것이 순회 역사예요. 예? 그 11장에 뿌리에서 가져가 13만 4천 명이에요. 암소 한 마리 젖 먹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 13장에 기원을 세우고 바벨이 망해. 그 이사야가 전부 새롭게 봐요. 이 세상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론이에요. 그래, 이사야서 모르면요. 영혼밖에 구원 못 받아. 육체는 썩어야 돼요. 사도들이 왜 몸이 썩었느냐? 이사야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안 돼서. 이제는 때가 되니 열어줬단 말이요. 그래서 와서 읽고 듣고 따라오라. 그래서 초막절이 육체 구원, 유월절은 영혼 구원. 자, 그럼 돼지고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아, 혼자 숨어서 먹으면 되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안 계신 곳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셔. 그래서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 잘난 척 교만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내 코에 연기요. 하나님 코가 있어요. 여러분 코 있죠? 그 하나님 코 닮은 거야. 콧구멍 몇 개요? 두 개지.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잠자는 사람께 코에다 불똥 연기시면 잠잘 자죠? 캐캐캐캐캐 재채기나 하지요. 하나님 왜 재채기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코에다 왜 불을 피우냐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자들은 코에 연기다. 하나님 코에 연기다.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예, 콧구멍이 굴뚝이요. 숨 쉬는 곳이요. 예?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얼부터 끊어. 콧구멍이 굴뚝 아니야. 숨 쉬는 곳이요. 아담의 콧구멍에 하나님 뭘 불어넣어서 생기. 생기 같은 콧구멍에다가 연기는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담배 먹지만 성경에서 욕기서 41장에 콧구멍 연기 나는 아그새끼들이야. 그래도 또 계속 몰래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운다. 화장실은 하나님 안 계신데 더러워서. 그거 가면 담배 피운 장소라. 이 미친놈아, 바보야. 예레미야 23, 하나님 천지 충만하시는데 안 계신 곳이 없어. 이 자고새 새끼야. 그 말이요. 왜 고집부려? 뭘 잘했다고? 담배 안 먹으면 못 살아? 귀신은요, 니코틴 중독이 있어서요, 담배 못 끊어요. 작심 삼일이야. 예? 담배 때문에 폐암이 얼마나 오지 알아요? 담배 30년 피운 사람은 국가에서 폐암을 공짜로 검사해 준다. 인간이 불쌍해서. 예? 뉴스 들었지요? 참 불쌍한 인간이야.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 새끼야. 예? 이렇게 강학해야 담배 안 피우겠지. 내가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세일을 믿으면서 담배 피운대. 그런 세일 믿지 마. 넌 불순종이야.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응?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됐어요. 자, 하늘에 장로가 몇분 있어요? 24명이지. 기록해요. 이 땅의 성도들을 기록해. 그래서 전도하면은 점수 올라가고요. 전도 안 하면 점수는 안 올라가. 그게 주님 올때 장로님이 책을 가져요. 예수님, 내가 다 빠짐없이 적어놨는데 이책 보세요. 홍길동이, 이순자, 김순자 이렇게 이름이랑 그 점수가 몇개 있어요. 여러분 몇 점쯤 나올 것 같아요? 몇 점? 하루에 계시록 몇건 지났는데 안 지네. 그러면 점수 0점이야. 죄는 지었는데 일을 시켰는데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죄인이. 그래야 죄가 없어지고 같이 살자 하는데. 하박국 3장 1절 따라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수년이 전 3년이에요. 전 3년 1개월, 전 3년 반 동안 일안 하면은 후 3년에 던져버리겠대. 70일에 가운데 69일에까지 주님이 이뤘어요. 이겼어요. 또 이기는 것이 한 일의 절반에
왕권 데려오는 거, 왕권. 증거 맡은 사람 왕권이요. 증거를 해야 증거를 맡을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우리를 초청합니까? 계시록 강의 좀 해주세요 하면 좋지만은, 계시록 가면 도망가는데, 그 할 수 없이 책을 만들어 따라다니면 줘야 되는 게, 뒤통수 치면서, 여보, 계시록, 계시록. 그 택한 사람은 계시록 보자. 그 불택한 사람은, 저기 불신자, 불신자. 이 사람은 계시록이 불신자 준 거냐?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했지. 네? 하나님 편지가 발신자인데, 수신자는 예수 믿으면 예수의 편지를 받아라, 이 말이요. 예수의 계시록을 원래 주인이 누구요? 계시록 주인이. 아버지요. 하나님이 예수께 줬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이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받아가지고 천사를 지시해서 요한에게 줬지. 요한은 받아놓고 죽었다. 근데 인해자가 해석을 받았다. 동방당 끝에서. 거기서 순이 나왔다. 정상적 족보예요. 족보. 성경은 족보로 따라가야 돼요. 마태 1장에 누구 족보요? 예수 족보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예? 여러분 예수의 뿌리에 가져가 돼야 돼요. 싹에 가지는 끝났어요. 사도들은. 뿌리 가져가 변화성도요. 자,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보응이죠? 보응이 뭐요? 심판이요. 죽인다는 거예요.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그 아담의 죄부터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마귀산에서 사상의 마귀사상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식일날 교회 갑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후에는 산으로 올라가요. 예? 산가 나,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응? 우리나라도 유명한 산에는요 산이 막 골치 아파 만날만 복달라고 불 피워놓고 촛불 켜놓고 바위가 시큼하게 꼽혀서 응? 돼지고기 간도록도 제사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 응? 이렇게 산이 다 더러워진 그때 그 오늘 우리 한국의 유명한 산이 옛날 솔로몬 성전 산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행위를 따져요. 예? 선아가 먹고 안 먹고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이 뭐요? 박살 낸다. 그 솔로몬 성전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이 박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려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없었다 가셨지요? 왜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가져왔다. 그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들으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봤거든.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믿는 방법, 하나님 보낸 자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이제. 그렇게 나를 믿다 그 말이요. 당신이 하나님 보낸 자냐? 요셉 아들이지. 아, 눈에 보이는 그래도 실제는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마리아 뱃속에 태어났지만은 요셉의 피를 안 받았어. 하나님이 피를 줘서 내가 태어났어. 물과 피를 마셨다고. 예? 예수님이 부정모혈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면 예수가 안 돼요. 죄인이 돼요. 예수는 몸에 죄가 없어요. 왜? 남자 없이 태어났어. 그래서 처녀가 아들 났어. 그래서 이사 우리 사장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식은 많아져 언제 처녀시대 가면. 처녀시대는 남편이 자식 못 가거든. 예수 품만 가지. 그래서 품에 보응한다. 어떻게? 몸이 박살날 거요? 변화받을 거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내 마음의 산당을 제해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내 주장도 버리고 예? 이론도 버리고 신학도 버리고 세상 거 다 버리고 따라요. 오직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같지요? 마태 몇 장 몇 절? 예수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신다 했어. 마태 몇 장? 이제 먹었어도? 적어요. 26장 24절. 그 너는 어떻게 잘 아느냐? 그렇게 설교할지 모르면 어떻게 설교해? 예? 그 내일 모레 또 물어볼게. 이게. 예수가 기록된 간단한 성경 몇 장 몇 절 물으면 26장 24절이다. 입력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심판하면, 육체를 심판하면은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거. 뿌리. 숨어 있는 종들.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 위에는 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포도송이. 그게 첫 열매야. 예? 포도도요. 병들만 썩어요. 그 상품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포도밭에 포도 다 거두가면은 찌꺼기 있죠. 열매가 적은 거, 썩은 거, 그건 다 들쥐가 먹어, 들쥐가. 교회에 포도송이가 썩은 것은 푸튼이가 먹으러 와. 한두 달 동안. 방마당이야, 방마당. 주인이 손에 안 들어가.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죽적이야, 죽적이야. 포도는 포도인데 못 먹어. 그런 성전 방마당은 짐승의 밥이라고 계시록 11장에서 13까지 말씀했잖아요. 근데 참 포도송이.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 택한 사람은 마귀가 못 잡아가요. 천사가 지켜요.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멸한다는 거요. 아담같이 하면 안 돼요. 아벨같이. 아벨같이 이래, 아벨같이. 내가 야곱 중에서, 열두 지파 중에서 씨를 내며, 씨. 예수가 복음의 씨앗이에요. 그 예수님 초림 때 씨앗은 가지의 싹이고요. 싹의 가지고요. 예수가 인자로 하세요, 사람으로. 그 베드로 바울 단체는 가지인데 사도요, 사도. 몸은 죽고 영혼만 구원받아. 그런데 그 싹의 뿌리에서 신성, 재림 때또 가지가 14마세에 나와요. 그 사람 만들려면은 7명이 와야 돼.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판결의 신. 7명이 와야 우리 몸의 선악과가 빠져나가고 예수 모양이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가랴 4장에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7명으로 돼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기록된 대로 가서 끌려가 맞아 죽었어. 욕 먹고 십자가 저주 받았어. 그 열매 돼서. 그 뿌리에 가지도 그길 가야 돼요. 고난 받아라. 고난에 풀 먹어 왔다. 욕 먹어라. 욕이 나간다. 덮어써야 돼. 이 성경을 덮어써야 뿌리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태자는 갈 수가 없어. 창피해서 못 가. 부끄러워서. 예? 옛날 선지들이 다 맞아 죽었어요. 힘이 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그 길을 줬다니까요. 예림에도 울고 갔어요. 하나님, 나 고생하는 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약해 하나님께 졌어요. 하나님 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망신당 세미에 빠뜨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욕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알아, 알아, 알아. 안다고. 예? 그래서 안 그래서요? 아, 예림이 지금 저녁에 공부하잖아요. 자,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기업은요, 천년 시대요. 땅에 천년을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은 농사를 지어요. 농사. 농사. 무슨 농사? 야곱 농사. 그 야곱 아들 몇 낳았어요? 12명. 그한 집에서 12,000명씩 왕이 나와. 그 하나님 농사요. 그래, 첫 열매가 시온산에 섰는데 144,000명이 하나님 농사의 첫 열매다. 그몇년 만에 맺혀졌어요? 그 열매가? 아담 썩고 나서 6,000년 만에. 뭔 농사? 그 6,000년 농사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거든. 네? 6,000년 만에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몇장 있어요? 무슨 산에? 시온산에. 몇 장? 14장. 스가랴는 몇 장? 똑같어. 스가랴 14장이 계시록 14장 넘어온 거예요. 장수도 똑같어. 그게 초막절이에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요. 10절은요. 어떤 사람이 육체가 죽느냐? 사로운 양떼에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께 갓은 운수신 가세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무니는 운명신 그 밑에 회색이 남아있죠. 그 하나님 외에 딴 신을 믿어. 하나님 외에 딴 신을 믿어. 오늘 교회들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무슨 칼? 이사 1장 21절에 북방 칼에 붙여. 이 이사야 사랑의 변론 안 들으면 칼에 붙인다 했어요. 결론이요. 다 굽히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악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요. 악이요. 가인이 악으로 살았지요. 그래서 지옥 가야 돼요. 나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 하나님은 복 중에서 택해서 에서야 너는 저주받아라. 야곱아 너는 아무 조건 없이 복받아 가라고. 그 마귀가 공격하니 야곱이 박살나는 그래도 하나님 스룹바벨을 회복시켰어요. 그 고난이 많아야요 복이에요. 예수를 편안하게 믿는 건요 복이 없어요. 예? 가시밭길 가야 복이라요. 여러분 가정이 가시밭길이야. 가정 식구들이 인정 안 해요. 우리 엄마는 조금 돌아가죠. 맨날 서울 올라간다니까. 물어봐 자녀들한테. 야, 니가 내볼때 내가 정상이냐? 좀 비정상이야. 엄마 옛날부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잖아. 그말 들었어요? 그말안 들으면 가짜야. 그말 들어야 돼요. 식구들이 예수도 더러운 예수 믿는데 왜 서울 예수 믿는데? 응? 안산도 예수가 있는데 그러죠? 안산도 교회 있지요. 그 교회는 썩을 교회야. 그안 썩는 교회 가야 될거 아니에요.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 돼. 뭘 먹어? 새 땅의 기업을 먹어.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너희는 쭉쭉이 방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 돼. 25장에 포도주 마시니까 맛이 좋아요. 예? 사망이 이제 날라가요, 날라가. 초막절에.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 돼. 여러분 지금 고난의 풀무지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 막 절망이 오고 낙망이 올 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겁 먹지 말라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 멀쩡한 데 와서 야곱아 겁 먹지 말까 하면요 왜 그래요 겁안 먹는데요 그 겁을 먹을 때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에서는 14만 4천만 먹을 양식이지. 죽을 사람은 이사해서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마태복음 믿고 죽어 천국 가놓고. 하역전에. 응? 그 길이 안식이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안식 받을 사람이 있고요. 두 가지 받을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의 안식, 하늘 안식 받는 사람은 예수 피만 믿으면 돼. 다른 게 필요 없어. 근데 피로사 말씀 먹는 사람은 몸의 안식, 땅의 안식 받아요. 네 가지 받아야 돼. 알았어요? 자.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응? 15절 또 너희에게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누구같이 아담같이 응? 모세 때 패역한 백성 300만 명이 다 죽었다 광야에서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다 사람의 복을 구해요 오복을 주세요, 팔복을 주세요, 만복을 주세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 하나님이 복에 그러니 하나님 보고 맹세하래.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그 육천의 환난이 끝났다.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환난이 끝났다. 10명이 됐다, 14만 4천 명이. 그 다음에는, 보응을 했어요. 알곡 주제에 갈라놨어요. 그래서 알곡이 사는 집이 천년시대예요. 천년시대,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럼 헌하늘을 언제 만든대요? 언제 만든 건데? 창세기 1장에, 궁창이 나오라, 몇째 날에? 아홉째 날이지? 궁창이 나오라, 몇째 날이요? 두째 날이야.
첫째 날은 뭐요? 대치에서나. 둘째는 공창에 나오라. 셋째 날은 바다에서 흙이 육지로 올라오라. 땅을 만들어서. 우리 지구가 물 속에 잠겨서 수제비 잡숴봤어? 수제비국 같아, 수제비국. 수제비국 속에 수제비 들었죠? 그 숟가락을 제가 뜯어먹죠? 알맹이 다 먹고 나중 물 마시지. 응? 그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육대주를 수제비가 여섯 개야. 큰 수제비가 육대죠. 어? 아시아죠. 아프리카죠. 건져 내놓고 그때 물은 나중에 마시려고 너는 바다가 되고 먼저 건져낸 거는 육지가 되고 그래서 오대양 육대주. 예? 몇째 날에? 세 번째 날에. 그 네 번째 날에 뭐 만들었어요? 응?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나오라. 그 큰 별은 낮을 주관하고 새끼 별은 밤을 주관해. 요즘 우주 과학자들이요, 허술하더라고요. 달이 또 있대. 지금 있는 달 말고 달이 또 있대. 너 미쳤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든 건데 뭐 달이 새로 생기냐? 달이 아들 낳냐? 헛소리한다, 헛소리. 성경에 달 있죠? 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해요. 달은 성도를 같이 궁창에 빛이라 했어요. 햇빛을 받아서 피는 게 달이거든요. 어제가 8월 보름이죠? 세상 사람 추석이라고. 쌀밥 주니 이렇게 고맙대. 누가 줬네. 죽은 할아버지가 쌀밥 줬대. 그래서 할아버지 사진 걸어놓고. 할아버지 쌀밥 주시 감사해요. 먹겠습니다 하고, 그 절하고 먹어. 그게 뭐냐. 한국의 민속인데 추석 절이라. 응? 어제 달 봤어요? 그 달 봐야 복 받는다는데, 밤에. 예? 참, 바보 천지들. 아, 복이 지금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복이 예수가 복이지, 이 세상에 자연계가 다 썩어 빠져가야 뭐 복이야? 이나가에 달 암살 어디있어요? 예수 모르죠. 다 닮아 됐지. 달님, 햇님하고. 복 받았어요? 예, 다 복 줬다. 다 썩어서 홍금지 갔다. 태양신 믿는 사람들 다 불태웠잖아. 솔로몬 성경 태양신. 예? 어디 읽어봤죠? 아합이가 바알 아세라 목상 믿다가 박살 났죠? 여호가.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 목 잘랐어. 예? 하나님이 여호를 보내서 심판했다고요. 그래서 바알 신당이 무슨 집으로 바뀌었어요? 화장실로. 오늘 WCC 개인세스 목사들은 다 화장실에 가서 사는 거야 지금. 몰라 그렇지.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올라 못 가면요. 후 3년은 화장실이야. 고통의 집이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집은 아담이 만들었대. 아담에게 만들어진 그 하늘이 아니고 예수가 다시 만들어 새하늘 새 땅을요. 그게 천년 만년가. 땅에서 천년 무궁세까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않을 것이라. 예? 지금 하늘 쳐다봐도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살 하늘은 이 하늘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겠대. 왜? 사람이 새 사람이니까. 임금이 바뀌었으니까. 예? 안식만 줘야 되지. 그래서 땅의 안식.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어떤 백성? 새일 창조받은 백성.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 우는 세상이요. 애가 태어나면 무슨 소리네요? 으앙! 으앙! 그 목소리 키면요. 어따 그런 참 건강하다. 태어나는데 소리를 못 질러. 3일만에 죽었어. 예? 죽었어. 태어나서 소리 못 지르면 죽는다고요. 교회 와서 소리 못 지르면 죽어요. 성신 받으면 성신이 역사하면 뭐 통에 잡으게 나고 가슴을 치고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다 겪어봤지요? 그게 거듭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영이 중생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시대는 우는 소리가 없어요. 아프고 아픔이 없고 병이 없으니까 안 울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자지 못한 노인이 수완을 채워야 돼. 서가라 팔장에 지팡이 잡으면서 천년을 살아야 돼. 다시 없을 것이라. 단세상이죠? 단세상이에요. 새 시대는 병이 없어요.
그렇게 장의사가 없고요. 공동고지가 없어요. 예? 용이 없어요, 용이. 없는 게 많어, 새 시대에. 재앙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예? 고통이 없어요. 이 땅에 없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건다 없어. 이 땅에 있는 건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 그거 가야 되죠?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마. 예? 안 보내준대. 안 보내준대요.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요즘은 뭐 140살, 뭐, 100세는 요 한국도 많아요. 몇백 명 돼요, 100세. 옛날은 60만 되면 죽어야 돼요. 그래, 해가 되거든. 60갑자가 오면요, 오래 살았다고 잔치해. 그때, 소 질매 위에 걸체를 타고 춤췄어. 걸체 봤어요? 어디 봤어? 어디 없는데? 소가 짐 실을 때 짐매 위에 걸책이 있어. 이렇게. 우물청자로. 그 짐을 막 실어. 그때 차가 없으니까 60만 되면 걸체 돼가지고 동생한테 메고 춤을 춰. 말 살았다고. 예? 그게 해갑이에요. 해갑잔치. 요즘은 해갑이요. 돌이야, 돌. 이제 돌 지났어. 한돌 지났어. 근데 천년시대는 그게 없어요. 안 죽으니까. 예? 100살에 죽어도 아이를 계시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죽음이 없다. 이 세상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천년시대는 육체가 사니까 포도주 먹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 같겠고. 여러분, 나무가요, 소환이 없어요. 요 은행나무 큰 건요 다 800년 넘었어요. 나무는 오래 살아요. 원줄기 썩으면 가지가 떠나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3년 동안 살았었는데 노숙자로 그때 감람나무가 2000살이야. 지금 가면 있어요. 왜? 자꾸 가지가 나서 나무가 이렇게 커졌어요. 네? 그 나무는요. 사람하고 달라요. 지금도 나무는요, 환갑이 없어요. 예? 마음대로 살아. 왜? 선악과는 사람 먹었지, 나무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나무도 고통받는다니까요. 아이고, 저기, 선악과 무슨 우리까지 고통받는다고. 가뭄이 없고, 비가 안 오면, 나무가 사람 목 손가락질해. 그래서 천년시대 가면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변화가 됐으니, 모든 만물이 사람 보고 저러래. 당신 때문에 우리 복 받았다고. 당신이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가 옆에서 복 받았다고. 그럼 기분 좋아, 나빠? 산에 가면 나무가 막 박수 쳐. 나무 잎파리가 흔들어. 사람 지나가면요. 개가 지나가면 안 해. 사람 지나가면 흔들어. 그럼 기분 좋아, 나빠? 예? 세계 유명한 산에 우리 한국 가면요. 비행기 카페에다 놓고 막 박수 치고 꽂혀 놓잖아요. 북한 놈들은 김정일 지나가면 막 미쳐서 막 흔들어. 가짜 꽃 들고. 왜? 좋게 하려고, 좋게. 그렇다고 좋아지냐? 썩을 건데. 그 천년시대는 죽음이 없으니까 진짜 즐겁지요. 그래서, 나의, 나무의 소환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요. 일한 거. 지금 전도 많이 하면은 영원 뭉토록 상급을 누린다고요. 그게 괴로우나 즐거우나 밥만 먹으면은 졸지 말고, 요한계시록 강의책 들고 나가. 그 누굴마도 하나 만나. 하루 한 건씩만 하면 한 달에 서른 건이야. 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큰일이세요. 따라 합시다. 새 시대는 가고 싶고, 전도는 하기 싫고, 어떻게 하면 돼? 못 가는 거지. 못 가. 새 시대 가려면 진걸 맞춰야 돼. 자,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 재난이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자자손손이. 그 남의 집에 부모가 됐다면요. 예? 부모노릇 잘해야 돼요, 부모노릇. 자식을 책임져야 돼. 예? 근데 자식이 저주받아야 돼, 복받아야 돼.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 그럼 내가 순종하면 내 자식이 복받고, 내가 돼지고기 삶아 먹고 앉아있으면 저주받는다니까. 담배 피우고. 안 된다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11장에도 말했죠. 11장에도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지금 사자가 뭐 먹어요? 고기 먹지?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장세기 3장 14절에 이 뱀 새끼야 너는 흙만 먹고 살아. 근데 6천년 동안은 개구리 먹고 살았어. 어디 가서 흙 먹어야 돼? 세상에 새롭게 될 때 예수가 통치할 때 뱀은 개구리 못 먹는다. 흙만 먹고 살아라. 알았어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그거 하가 없어요. 상함도 없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끝났어요. 보응하고 남은 사람 천년시대 준다. 그 결론이죠. 66장인데 성산에 들어갈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따라가야 되고 음식물에 대해서 가려서 먹어라. 그만치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걸머지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사는데 예수를 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옷에 써서 다니면서 우리는 율법을 바라다고 하다가 죽었나이다. 오늘 또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이 살고 예언을 지키면은 육체가 사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단 건 마저 육체도 살 줄 착각하는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증거하고 주님 공중에 올 때에 올라갈 수 있는 첫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